폴레는 담즙이란 말이고 시스톤은 낭이란 말이고 담낭, 카이닌이란 말은 촉진하는 물질, 담낭의 수축을 촉진하는 물질이란 뜻입니다. 자, 아침에 우리 인간의 뇌에는 각종 행복 물질이 생산되는 놀라운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런 물질이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행복 물질을 나올 수 있도록 그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가 바로 생명 에너지.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진선, 미의 힘이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유전자는 의미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면 나쁜 뜻에는 나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나쁜 뜻이 들어오면 우리 뇌파도 나쁜 뇌파가 돼가지고 우리 몸의 생체 전자파도 베타파, 감마파라는 이런 나쁜 파가 돼서 유전자도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나쁘게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쁘게 변한 유전자들일지라도 가장 좋은 뜻이 들어오면 그 좋은 뜻이라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선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진선미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왜 무조건적 사랑은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그런 놀라운 에너지가 있을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 너무 진실해서 그래. 너무 선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깨달으면, 아름다움을 느끼면, 와! 하고 행복해져요, 안 해져요? 감사하다. 행복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 진선미 속에는 이런 에너지,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우리의 꺼진 유전자에 작용해서 우리 꺼진 유전자로 활짝 켜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정말 진리가 뭐냐, 정말 선이 뭐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뭐냐, 정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것이 뭐냐, 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진짜를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면 자꾸 모조품으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가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 모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짜를 발견할 때까지 모조품들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가짜 행복, 가짜 행복을 오늘 아침에 무선적 행복이라고 불렀죠? 상대적 행복. 그렇죠? 내가 남보다 낫다. 더 잘났다. 라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하다. 그런데 즉시 나보다 더 나은 놈을 만나면 죽고 싶은 거. 아시겠죠? 산맛 딱 떨어지는 거. 그런 행복은 정말 완전히 가짜 행복인데 거짓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했던 것 같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놈을 만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행복은 그것이 행복이 뭐예요?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 내가 그렇게 내가 누렸다는 행복도 알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게 다 뭐 한 걸 한 걸 느낍니까? 허무. 그때 이제 사람들은 허무, 인생은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돈도 잘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했는데 나보다 더 잘난 놈이 나타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허무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 삶의 절대성을, 절대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진 삶은 결국 살아가다 보면 삶이란 것이 뭐 했다는 걸 느껴요? 허무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카톡이 하나 왔는데, 그 한간에 아주 잘 나가는 스님이, 그 말 잘하는 스님, 예, 참 말 잘합니다. 예, 그 스님한테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으면 가장 행복하게 죽을 수 있냐? 예, 예, 예? 그런데 그 스님이 뭐 좋은 말을 했어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저런. 근데 가장 잘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 내 삶은 허무하지 않았다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그게 행복한 죽음. 내 삶은 허무하지 않았다. 허무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 삶은 의미가 있었다는 말이고, 의미가 있었다는 말은 곧 뭐예요? 나는 사랑하면서 살았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배우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서 한번 뭐예요? 실천을 해보려는 그런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이상구는 참 남들이 다 선망해 마지 않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서 이 경기 출신 피아니스트를 만나니까 완전히 살맛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이 허무하다는 걸 갑자기 확 느꼈습니다. 아, 삶이라는 것은 허무한 거구나. 허무한 거. 이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 갑자기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들이 보면 뭐예요? 변한 거 하나도 뭐예요? 겉으로 보면 없는데 내 속의 생각이 내보다 잘난 놈 나와봐라. 이때는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불행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살아가야 될 의욕이
없어집니다. 네. 의욕이 없어지면 이제 무의미하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미가 힘을 준다. 이 삶이란 것은 무의미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저는 곰곰이 생각해서 딱 따져봐서 아 이거는 옳다 하면 옳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안 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다 따져보니까 이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옳시다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왜 사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 자살률 제1등 국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산다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허물을 느끼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 이 말입니다. 예. 네. 왜 그럴까요? 예. 네. 지금 우리 한국의 말로 아차 잘못하면 사람 잡는 나라예요. 예, 왜? 행복을 몰라. 그렇죠? 그 행복이라는 게 거짓 행복밖에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청년 이상구가 가졌던 그런 행복만이 행복인 줄로 아는 사회가 이 사회예요. 너무 심해. 심지어 결혼을 해도 뭐예요? 상대적인 조건을 따져서 결혼하지.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하는 그런 관념이 희미해요. 그런데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그것만은 참, 그리고 우리 집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어떻게 만나냐 하면 강당에서 만났어요. 우리 집 사람도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사기 싫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근데 그러다가 누가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아시겠지? 뉴스타트 안 왔으면. 그런 사람. 뉴스타트 와서 이 우울증을 극복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나이 차이가 19살이나 나니까 주위에서 다 찬성할 사람 한 사람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찬성 안 해. 온 형제 자매들 뭐 엄마 아빠 다 반대야. 그래도 여러분 집사람 보셔서 좀 그런 인상을 받긴 받았겠지만 한 대면 한 대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 뭐예요? 없다. 나는 죽어도 뭐예요? 한다. 이래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죽어도 같이 살겠다, 결혼하겠다는 여자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 그게 이제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 남자 필요 없다.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뭐예요? 오케이다. 제가 그런 남자예요.
저도 5만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나이 차이도 너무 나고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정면 돌파. 내가 사랑하는데 어떨 거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탁 결혼해 고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뭔가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나는 사랑한다.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서로서로의 뭐예요? 문제점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해서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참. 자, 그래서 저는 삶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이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의미증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뭘 하다가 실패를 하고 뭐 입시에 떨어지고 뭐 이러다 보면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왜? 행복이란 게 입시에 붙는 게 행복이고 떨어지면 불행이고 막 다 이런 상대적 그 진짜 행복이란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면 나는 죽겠다. 그리고 제가 죽을 결심을 했어요. 이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 나간다는 것은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뭐 이런 소위 뭐 실존주의 철학이니 뭐 허무주의 철학이니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그 당시에 나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이제 독일의 유명한 그 니체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와, 사람이 진짜 정말 천재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인생은 살 필요 없다고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저도 니체리를 따라서 이제 죽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좀 행복해져요. 왜 그랬을까? 예. 네. 죽으려고 다 결심을 하고 나니까, 우리 그 이과대학 클래스 그 잘난 놈들이 다 바보 같아 보여. 이 새끼들은 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줄도 몰라. 가만 보니까 나만 알아. 그 갑자기 내가 뭐예요? 그 피아노 치는 그 새끼보다 더 잘난 것 같아 기분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도 뭐예요? 몰라. 그래서 상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죽되 죽는 것만큼은 멋있게 죽자. 그래서 어떻게 죽으면 멋있게 죽는 건가 하고 꼼꼼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분 그 좀 구질구질하게 추하게 죽지 말고 멋있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뭐 달리는 기차로 뛰어들어서 죽으면 추하잖아요. 더구나 그 제가 그 하숙하던 데가 그 철로길에 가까웠어요. 그 옛날 신촌역 이렇게 있고 이제
그 유아대학생들이 그 굴다리 그 다리 건너면 아래 철로가 지나고 그래서 유아대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어, 저게 뭐야 그러면 그건 안 되겠더라. 유아대학생들이 보고 이거 징그럽다 뭐 이랬으면 그거는 그건 안 되겠고 죽어도 유아여대생들이 어머머 그 학생 참 멋있게 죽었네 이래야 자살하는 게 행복할 거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상대적이야. 내가 뭐 허무한 걸 느꼈다고 해서 절대적인 게 뭔지 몰라? 네. 참 바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발견한 곳이 양양 낙산사 의상대야. 그 어느 집 달력에 보니까 그 의상대 와 아주 경치죠. 예, 네. 가보셨어요 낙산사? 예, 네, 참 멋지잖아요 거기. 네. 그래서 이제 아 그 사진 볼까? 저기 가서 동해 바다로 뭐요? 확 떨어지면 이제 남아 있는 우리 친구들과 이제 특히 유아여대생들이 어머 멋있게 죽었다. 그러면 제가 죽었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참 유치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진짜 그랬다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야 뭐 2시간 안에 뭐 서울서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 12시간 걸렸습니다. 버스가. 그때는 뭐 저 고속도로가 어디 있어요? 포장도 안 돼 있고, 예, 네? 그 뭐예요? 저 있잖아요. 뭐 대관령 그렇죠? 그 첩첩산중 길, 응, 어? 그 버스도 일주일에 이틀밖에 없고, 그리고 뭐 하숙생이라 버스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라면 먹을 거를 아껴가면서 버스 차비를 이제 저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인데 다음 일요일이 되면 차비가 충분히 모일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일요일 날 버스를 타고 낙산사로 간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참 그때 우리 어머니 제가 고생 마음 고생 많이 시켜드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전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빨래도 하기 싫고 빨래해서 뭐해 그렇죠? 이발도 소용 없고 이발도 소용 없고 빨래도 소용 없고. 그때는 이제 대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도 필요 없고 운동화도 바로 신을 필요 없고 그냥 접어서 신고 그냥 될 대로 되라야. 그러고 이제 학교를 댕겼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아주 그 당시 대학생 머리가 다 짧았다고. 근데 막 저 혼자서 뭐예요? 이래가지고 별명이 베토벤으로 붙였어요. 참, 그때부터 무슨 그런 이런 끼가 있었다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일요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 한 6일 남았다. 근데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화요일인데 몸 컨디션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수요일이 되는데 열이 펄펄 나는 거야. 독감에 걸린 거야, 독감. 열이 펄펄 나면서 전신 만신이 막 쑤시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 일요일 날 죽으러 갈 놈이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죽겠다는 생각도 이것도 뭐예요? 이거 가짜 생각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낙산사 의상대 가서 뛰어내려서 죽겠다는 생각이 진짜 진짜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막 100%가 다 진짜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요. 그건 속은 거야. 누구한테 속아? 잡신한테 속. 진짜 자기가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나야말로 진짜 죽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목욕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렇죠. 이발도 안 하고 뭐. 예? 예, 예, 그래서 독감도 잘 걸린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막 끙끙 앓으면서 죽기가 싫어. 예. 근데 내가 죽기가 싫다는 사실에 내가 혼란해지더라고. 그럼 죽고 싶은 이상군은 어떤 놈이고, 죽기 싫은 이상군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그렇죠? 정신님이 만들어 놓은 이상구가 있고, 잡신놈이 만들어 놓은 뭐요? 두 이상구가 맨날 갈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백미러를 깨놓고, 토끼일 것이냐? 네. 이제 두 이상구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요? 죽어. 인생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무한 짓이야. 죽어버리는 게 좋아. 그게 옳아. 그 잡신에 확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진짜 진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가 싫어.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겠다는 장구하고 지금 독감에 걸려서 죽기가 싫은 상구하고 어느 놈이 진짜인지 모르겠어. 어느 놈이 진짜요? 답은 확실하죠. 살고 싶은 놈이 진짜지.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뭐예요? 모르고 나는 이 인생이란 것은, 삶이란 것은 이건 허무할 뿐이고 죽어야 된다고 판단을 딱 내렸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내가 확실히 결론을 내렸는데 왜 살고 싶은지를 모르겠다고. 그렇잖아요. 도무지 내가 나를 모르겠어. 내가 왜 살고 싶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은 없는 거야. 대답은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 살고 싶어. 허무해도 뭐예요? 살고 싶어. 그게 답이야. 이 희한한 답이야. 무조건 살 필요 없어도 허무해도 살고 싶다고 어쨌든. 참 내가 나를 이해를 못.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때하고 처음에 옛날에 여러분 제가 그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할 때 웃으려고 하니까 한 놈이
바로 다른 놈이 아니고 뭐예요? 나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 아주 심오한 순간이요. 한 이상구는 변해야 될 거고 웃어야 될 거고 한 이상구는 뭐예요? 모두께 비웃고 있고 아 내가 둘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듯이 이번에도 내가 독감 걸려서 아무 이유도 없이 살아야 될 이유를 아직도 발견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고 싶다는 이상구가 웃기는 이상구가 있어. 자 이게 어떻게 된 판인가. 그래서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고 하면 아 내가 나를 아직도 모른다. 내가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구나. 분명히 내가 살고 싶은 걸 보면 내가 지금 아는 수준에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타나지 뭐요? 않아. 그런데 내가 나중에 가서 좀 더 성숙해서 살다 보면 이 무조건적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가 왜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될 날이 올까?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계획을 하고 계획을 진행해 나가다가 갑자기 자살 취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겁한 것 같아요. 네. 이상구가 이상구답지를 뭐요? 아는 것 같아요. 그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보류. 그 보류에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슨 명분이 있느냐?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아무런 살아야 될 의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는 불구하고 이렇게 무조건 살고 싶은 나는 이게 어떤 나일까?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이게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알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보류했습니다. 보류하면서 일단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살아가면서 인생 경험을 해가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때는 아, 내가 그때 왜 살고 싶었구나 하는 답이 나오면 정말 좋고 아무리 살아봐도 안 나오면 적당한 때 자살을 감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참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참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독감 걸렸을 때 내가 그때 왜 살고 싶었지?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돈을 잘 벌고 막 야, 이 막 한국서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거기 가서 막 돈이 막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벤츠도 막 두 대씩이나 싸고 뭐 별장도 막 있고 막 보트도 있고요. 막 하여튼 사고 싶은 거는 다 샀어. 애들도 막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사는 재미가 살맛이 또 뭐요? 또 행복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행복도 결국은 뭐예요? 진짜 행복이 아닌 거야. 언제든지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진짜 행복이 아니란 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의사 개업을 하면서 돈을 참 잘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LA에서 조금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뉴포트 비치라는 아주 비싼 동네가 있어요. 뉴포트 비치라는 데. 그래서 그 뉴포트 비치는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니까 죽는 게 무서워지더라고.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이거 못 누리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무서워지니까 비행기 타는 게 겁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휴가가 되면 비행기 타고 하와이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비행기는 타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뉴포트 비치가 바닷가야. 그 바닷가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 집을 샀어요. 비싼 집을 샀어. 바다가 쫙 보이고. 그래서 휴가 가는 돈, 돈으로 막 집 샀다고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탁 샀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갈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돈 잘 벌려서 좋은 차, 좋은 집, 이거 참 행복하다.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좋다, 이쁘고. 이런데 왜 내가 무섭지? 왜 자꾸 죽음이 무섭지? 옛날에는 죽을까 봐 겁내본 적은 한 번도 뭐요? 없었는데 그게 이상해. 그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비행기 타면 떨어질 것 같고 왜 이렇게 되지? 근데 그런 게 뭐예요? 그게 공포증이야. 예. 네. 그 없던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이상하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호화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한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그렇게 심각한 사건은 아닌데, 제가 이제 벤츠를 샀거든요. 저는 이 차를 좋아합니다. 좋은 차를.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가면, 캘리포니아가 돈이 많은 곳이라 차들,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미국의 다른 곳에 가면 외제차 보는 게 그렇게 뭐 뜨문뜨문 보지만, 캘리포니아는 사람들, 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기 때문에 외제차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벤츠를 이렇게 볼 때마다, 나도 죽기 전에 벤츠 한번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만약 벤츠를 못 타보고 죽는다면 눈이 안 감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내가 벤츠를.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업하면서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서, 그 제가 목표를 하나 세운 게 있어요. 우리 연세의대
67년 졸업생 중에 그때는요 서울의대나 연세의대를 졸업하면 몽땅 다 미국 갔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미국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붙으면 막 그 당시 막 최고였어. 네. 그 당시 다 한국 사람들 미국 가고 싶어 할 때. 그런데 미국 가는 의사 이렇게 되면 막 다 자기들 딸 주려고 줄을 섰어요, 그때. 아, 그때 신났어요. 다음. 다음. 예? 네? 막, 미국 가는 의사냐? 그렇다. 그럼 무조건 딸 데리고 줄 서는 거야. 아, 참, 행복했죠.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드디어 벤츠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이제 타고 나갔는데 제 생각에 저는 벤츠가 지나가면 고속도로인데 벤츠가 지나가면 그 막 쳐다본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 좋겠다. 저 색깔이 좋겠다. 이래서 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벤츠를 타고 차 달리면서 전 무슨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내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내 차를 쳐다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탁 운전해 가면서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안 쳐다봐. 미국 사람들은요, 남이 무슨 차를 타고 댕겼는지 무슨 옷을,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굉장히 있죠. 예. 그래가지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행복해. 아, 나는 벤츠를 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죠. 아. 내 행복이란 게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나는 벤츠만 사면 절대적으로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게 남이 부러워 안 해주니까 이상하게 행복하네. 그래서 하 이거 벤츠는 샀는데 부러워해 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벤츠를 자랑할 곳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동창 모임이 1년에 두 번 또는 한 번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같은 이제 새로 졸업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간 사람들은 그 뭐 가봐야 뭐 모교에 뭐 기부금을 어쩌고 뭐 그랬어서 별 재미도 없고 또 선배들은 돈 잘 벌어가지고 폼 잡고 이제 사는 거 보기 싫고 그래서 이 동창회 가는 걸 아주 싫어했는데. 그렇게 싫은 동창회가 왜 그렇게 가고 싶어졌어? 여러분, 사람이 웃겨.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어떡해. 웃기는 거야. 그, 이제, 아니, 이게, 그런데 그 가고 싶어. 그런데 이제, 여름에 뭐, 8월 중순인가, 뭐, 동창회를 한번 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 이거 편지가 오게 되는데, 편지가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아침마다 우체통 열어보고서 동창회 편지가 없으면 영 불행해, 행복하네. 짜증나고 말이야.
아, 그래서 벤츠 사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편지가 동창해서 온 거예요. 이야, 때는 왔다. 그래서 이제 탁 편지를 열어서 딱 뜯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크리스마스 때로 와 넉 달을 더 기다려야 된대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기다린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12월 18일이 왔어.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동창회 한다 그러면 한 30분 늦게 도착하던 이 이상구가 그날은 40분 빨리 도착했어. 왜? 빨리 도착해가지고, 우리 그 선배 중에 아주 돈 잘 벌은 선배 집에서 이제 동창을 하는데, 그 집 문 앞에 뭐예요? 탁 세워야 우리 동창들이 지나가면서, 이야, 이건 누구 차야? 이제 이렇게 돼야 이제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분을 빨리 탁 갔는데, 우리 집에서 그 집이 멀어요. 한 1시간 20분 정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출발할 때는 해가 좀 있었는데, 예. 그 집에 이제 도착한 게 7시 15분인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해가 12월 달이니까 빨리 져가지고 캄캄해서 안 보이는 거야, 차가.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실화. 차가 안 보이는 거야. 벤츠인지 뭔지. 캄캄해서 구분 못해. 와. 지난 6개월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렇다고 뭐 동창생들한테 저 밖에 나가서, 벤츠 구경하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동창이라도 내가 벤츠를 샀다는 것을 뭐예요? 알아야 된다. 지금 이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 캄캄한데 추운데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하나님이 뭐냐? 그때는 제가 하나님도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이 상구야, 너 여기서 뭐 하냐?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웃기고 있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내가 웃긴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걸 알아도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는, 이래서 우리는 잡신에 이렇게 사로잡힌대. 이거를 뿌리칠 수가 없어. 뭔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캄캄한데 저 뒤에서 차 한 대가 쫙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동창이 왔구나. 그러면서 다 이제 내릴 준비를 다 하려고 그러는데 동창이 아니야. 싹 지나갔어. 하.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고 상구야 너 웃기는 거 아니야 혹시? 아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또 한 대가 또 지나가버려. 세 번째.
드디어 차가 오더니 예. 네. 자, 제 바로 뒤에 갖다 붙이는 거야. 분명히 동창회에 온 우리 동창이야. 그래서 제가 문을 탁 방금 도착한 척 하면서. 예. 네.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그 뒤, 내 뒤에 세운 차 안에 누가 탔는지만 안 보이죠, 뭐. 그 무조건 손 흔들었어. 그런데, 아, 동창이 탁 내리는데, 해필이면 우리 동기 동창이야. 아, 아주 잘 됐어. 그 이 녀석이 탁 내리면서, 이야, 이 새끼 돈 벌었구나. 이거 벤츠 아니야. 아, 그때 그 행복감. 왜 행복했게? 그 알아주기보다는, 이거 벤츠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동기동창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 그 고통이 나는 행복하더라고. 여러분, 웃겨요, 안 웃겨요? 여러분, 이러다가 죽을랍니까? 이래가지고는, 이래서 이러다가 인생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이 차원은 좀 벗어나야 돼. 그래서, 아유, 그래서 뭐, 환자가 많아,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당, 요즘은 뭐, 벤츠도 종류가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딱 그 미국에 수입한 벤츠가 딱 두 종류였어요. 그게 이제, 아, 큰 놈은 450. 그 다음에 이제, 큰 세단이죠. 참.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적은 놈이 280. 아, 근데 이 자식이 김 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280이지, 그래. 나는 450인데! 그 280이라야 그 친구가 조금 덜 고통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450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지차로 가더니 헤드라이트를 켜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보니까 450이거든. 와, 그때 이 친구가, 이야, 어떻게 450을 다 샀니? 한데 맞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꽉 받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저는 얼마나 행복하더라. 근데 선배 집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아, 어서 와.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 친구가 450 샀어요. 근데 우리 선배는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450 샀어. 아, 그것도 기분 나쁘더라고. 야, 450을, 야, 이제 이래줘야 행복한데, 뭐, 그게 대수냐, 이거야. 아이씨. 근데 이제 이 동기동창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동창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다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새 동창들이 올 때마다, 이 우리 그 동기생 그 친구가 홍보부장 역할을 잘하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았어요. 진짜 행복했어. 그렇게 행복한 동창회는 처음이었어. 아, 그런데 동창들은 자꾸 오고 있는데 이 녀석이 화장실에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이거 홍보부장이 없어가지고 죽겠어. 그래서 여러분 그날 동창회가 끝나고 이제 뭐 술도 그날 좀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약간 취해가지고 벤츠를 다 이제 몰고 우리 집 이제 그 집에 온 지 새벽 1시 반 정도 됐어. 그런데 뒤에서 교통순경이 깜빡깜빡 하는 거야, 살아 이거야. 그래서 서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 먹었지.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그건 좀 그 큰일 난 거야, 이제. 요즘은 여러분 훅 불면 돼, 그렇죠? 훅 불면 벌써 숫자가 딱 수치가 나오는데 그때는 미국에도 훅 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때는 이제 이거 하라 그래. 손 벌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흔들리면 이제 면허 취소야. 세상에 고대하고 고대하던 벤츠를 사가지고 여러분 한밤중에 이게 뭐예요? 재수도 더럽게 봐요. 이건 지금 이게 걸리면 뭐예요? 면허 뭐예요? 취소야 이거. 그래 막 간신히 통과했어. 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뭔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 나는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정말 뭐요? 허무하고. 그래서 벤츠를 사고 아주 허무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네. 이 허무감을 어떻게 벗어나갔어? 네. 그러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또. 네? 그렇게 원하던 벤츠를 사도 또 허무해.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허무할까요? 에이? 그렇죠. 의미를 찾을 때까지 살아야 될 이유, 확실한 이유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하여튼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 그 동창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바다도 보이죠. 앞에 수영장에다가 막 비싼 술이란 건 다 있고 또 집에 또 보트가 있으니까 보트 타고 나가서 막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벤츠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동창회 하고 와서부터는 이것도 다 뭐예요? 기능 거구나. 의미가 없구나. 이러면서 제가 야, 옛날에 그 죽으려고 했던 생각이 다시 나면서 다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독감 걸렸을 때 왜 살고 싶었을까?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뭐였을까? 저는 오랫동안 제가 그 당시에 그 독감 걸렸을 때 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살고 싶은 게 뭔 일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또 이제 잡신이 든 거요. 야, 죽어버려. 뭐 이래가지고 뭐요? 결국 폼생폼사하냐? 살 이유가 뭐 있냐? 그러니까 술을 더 먹고 싶더라고요. 에이, 모르겠다. 술이나 먹지 뭐. 그러면서 술 주량이 점점 늘어가면서 점점 내가 나를 보니까 해소리를 해. 네. 무슨 해소리를 하냐. 이제 친구들 우리 집에 다 모여서 그 비싼 술에 막 비싼 안주에 막 먹다가 뭐 이제 서로 술이 얼근 취해가지고 이제 뭐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저 그냥 짓거리고 이제 희덕거리면서 제가 한 말이 하나 생각이 무슨 말이야? 야, 내가 말이야 만약 나중에 형편이 나빠져가지고 중고차를 내가 사서 타고 댕겨야할 형편이라면, 형편이 된다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 새끼 그 미쳤어. 그런데 그 말이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 나는 지금 이 벤츠도 막 큰 벤츠 막 크다. 두 대나 샀으니까 하여튼. 그러니 야, 중고차 탈 사정이네. 형편이든 죽지 뭐라고 살아? 그게 막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와. 그게 뭐야? 미쳤어. 이제 그런 소리 할 때가 그런 소리를 뭐 없이 한 거예요. 정신없이 한 거예요. 응. 그 사람이 그렇게 정신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공포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포증이. 그냥 그 잡신들이 이제 그 허무감을 다시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죽으라고 하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공포증이 걸렸냐? 암 공포증이 걸렸어요. 와, 겁나대. 야, 내가, 혹시 내일이라도, 내가 암 환자라는 거고, 판명이 나면, 어떡하지, 이거? 세상에 그런 걱정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 갑자기 그런 공포증이 쫙 들어오고 이제 나는 그런 걱정 하고 싶어서 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뭐예요? 아니야. 나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내가 이게 뭔가 이게. 그 당시는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두려운 생각을 자꾸 하지? 머리를 흔들고 안 하려고 그래도 중단이 안 돼. 자꾸 내가 암일 수 있어. 암이 뭐 어떻게 걸려. 뭐 암이 나를 막 완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암이 있으면 자꾸 잡신이 죽어. 너는 안 나.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줄 때 여러분이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싸울 수 있는 무슨 뭐를 몰라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요즘에야 이제 알지만 와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불면증에 걸렸어. 응. 뭐, 밤에 자는 것도, 암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둘이, 잡신이 들어와서 뭐예요? 멜라토닌 유전자도 꺼버려. 다 꺼는 거야. 밥맛도 없어지고. 그때는 뭐, 악령이니, 뭐, 잡신이니, 하나님이니, 정신이니, 성령이니, 아무것도 모를 때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하다? 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포증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포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분노로부터, 어떻게 하면 증오로부터, 이게 다 누가 주는 거요? 잡신이 주는 거예요. 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게 스트레스야. 그렇죠? 그 암 공포증이란 스트레스. 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다고. 예? 그렇죠. 정신 차리면 돼. 왜? 뭐가 주는 거니까? 잡신이 주는 거니까. 그 대답은 간단한데 우리는 망망한 거예요. 왜? 우리는 잡신이니 정신이니 악령이니 성령이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못 해요. 그럼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용하는 일종의 종교적 단어일 뿐, 그것이 깊이 우리들의 생활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지. 결국 정신님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 마음의 문제의 해결점은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 정신이 들면 잡신이 뭐예요? 쫓겨나가면 깨끗이 그 문제는 해결돼요. 자, 이상구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됐을까? 이제 지금 막다른 골목에 들어왔어요. 아, 이게 잠도 못 자지. 밥맛도 없어졌지. 예.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 그 심각해졌나고 하면, 만큼 심각해졌나고 하면, 아, 이거 큰 문제야, 이거. 이러다가, 이게 병나겠어. 뭔가를 의존해야 돼. 근데 뭐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하자만 대로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집사람 애 엄마가 무남동력 외동딸이었어요. 아주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이제 그 당시 우리 장인, 장모님들은 그 딸 걱정만 하는 거야. 미국 보내놓고, 미국 가는 의사 이제 사위 잘 봤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 보내놓고 맨날 걱정이야. 딸이 병나면 어떡하냐? 사위가 병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그 삶 자체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의존하고 그 걱정을 시키는 주체가 뭐예요? 그것도 잡신이야.
그래서 이제 잡신들은 걱정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신, 무속인을 찾게 만들어. 그 무속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9월달에는 애군이 있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부적을 준다고. 시뻘건 잉크로 이상한 글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지갑 안에 넣어서 댕기면 잡신들이 안 달라붙는다 이제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올 때마다 전 다 찢어서 다 쓰레기통에 쳐넣고 이제 그 암 공포증이 또 걸리니까. 그게 왔는데, 찢어서 암 걸릴래? 안 찍고 암 안 걸릴래? 이러니까 못 찍혔더라고. 와, 여러분. 미국 의사가 한국 그 청량리 뒷골목 어디서 무식한, 예? 점쟁이가 보내선 그 부적을 찢지를 못한다는 이 정말 창피해도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못 찢겠더라고요. 왜 암 안 걸리는 게 나니까. 그래서 야, 이 영적인 문제는 이 잡신 악령의 문제는 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박사고 의사고가 아무 소용이 뭐요 없더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족을 접어서 지갑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지갑에 넣고 벤츠를 타고 그 최신 설비가 된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웃겨도 이건 뭐예요?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이건 웃기기를 뭐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코미디죠. 이제 여기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 네. 이걸 어떡하죠? 큰일 났어. 내가 벤츠를 타고 댕기면서. 내가 나를 봐도 병신 새끼야. 말도 안 돼. 하,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사람은 뭔가 의존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나 이상구도 하도 의존할 데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 부적이라도 의존한다는 게 이게 웃긴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걸 피할 수가 없구나. 그때 이제 이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 봐 하는 이 잘난 이상구가 완전 쪼다가 되더라고. 완전 쪼다. 완전 쪼다. 하, 이렇게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이때가 어떤 때? 이때가 이제 위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때가 어떤 때요? 이때가 기회야. 누구의 기회요? 하나님의 기회야. 이제 이 상구를 뭐예요? 하나님이 설득할 수 있어요. 지 잘났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하자도 듣기 싫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중에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부적보다 낫지 않냐.
박수! 예. 이 못난 부족보다 하나님이 뭐요?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 하기 싫어요. 하나님. 왜? 내가 연세의대 댕길 때, 하나님 믿는 그 기독,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라는 거기에 속해서 왔다 갔다 한 놈들은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당시도 이 말반주가 좋았거든. 제가 한번 비꼬기 시작하면, 이게 언어 폭력이죠. 뭐 소리를 쳐서 폭력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말을 돌려. 돌리면 막 그랬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감히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도 뭐요? 않고 이게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 뭐예요? 드려야만 예. 악령을 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그 파워, 그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이 내 속으로 오셔야만 이 이상구는 드디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한다. 뭐로부터? 그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그래서 내일은 드디어 이상구가 어떻게 자유케 되는가? 예, 이게 참 장편 소설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드디어 놀라운 경험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 제 3편은 내일 아침에 계속.